집에 가야겠네. 그렇지, 잘생겼다 울시고. 잘한다. 다시 한번 실례하겠습니다. 헌정! 작년에 왔던 각설이
전에 왔던 용석이. 박수 주세요. 으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야, 대한민국의 이 감상하는 이 이런 자세는 여기가 100점 만점 1000점입니다, 여러분. 훌륭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유, 노래할 맛 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장타령 한번 문을 팍 열어봤는데, 여러분, 재밌으세요? 네. 아, 제가 사실 앞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좌우로 막 두드러 패가지고 막, 어떡하나 저쩌거나 하면서 이 분위기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이 흥몽하신 추임새로 제가 신명나게 이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분이 이어서 서정근 명창 국립창극단의 보물이요 국가 국악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제주권이로다 서정근 명창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얼씨구나 선생님 이리 오너라 뭘 잡구나. 여러분 박수 주시죠. 서정근 명창 선생님, 저는 그러면 이만 하겠습니다. 예, 가십시오. 예. 네, 어서 가십시오. 예. 예. 안녕히 계시고요. 예, 예, 예. 예. 안녕히 계시고요. 예. 저 박수 받으면 가야지. 옷이 좀 작아 보이는데. 꽉 찼네요. 옷도 꽉 차고 무대도 꽉 차고. 정말 꽉 찬 무대 아주 멋지게 보여주셨습니다. 예, 제가 바통을 좀 이어받았습니다. 이 흥을 계속 이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아, 국악가요 중에 오늘은 이제 소리꾼이지만 오늘 국악가요로 여러분들과 함께 흥을 돋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감하네. 여러분들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아까 뭐 추임새 많이 배우셨죠? 네, 저는 네, 네, 아까 네, 4번 4번 이쁘다. 네. 참 이쁘다. 이렇게. 어, 2층도 오셨나요, 지금? 오오오! 아우, 안 보셨, 안 보여가지고. 2층도 많이 외쳐주세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뛰어내리시면 그러시면 안 돼, 절대. 네,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환호로, 환호와 박수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의 여왕,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구청장 우리 서강석 님의 꿈에 나타나 누가 신선이 나타나서 토끼 칸이 제약입니다 라고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이 토끼를 잡아오더라. 영을 내려오니 이 말 들은 별주부가 말 허리를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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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잘 논다. 네. 잘 놀아. 또 왔어? 예. 작년에 왔던 용석이 춥지도 않고 또 왔네. 방금 안 잤어? 아니 옆에서 보다 보니까 어우 막 이런 거 막 어우 막 아이 치마만 안 했으면 죽었어 오늘. 아이 오늘 도가니가 근질거려서 집을 못 가겠네 아주 그냥.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아~ 세상에 여기서 구청장 이름 제가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서강서! 서강서! 이야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멋진 공연을 해주실 분은 서강서님밖에 없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얼씨구다 얼씨구. 어디? 여 비춰봐요. 범해. 여기 지금 나도 가운데로 느낌만 전해드리고 여기 강석 씨. 제가 같은 서 씨입니다. 서 씨예요. 예. 서가예요. 이천이긴 하지만은. 아니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예. 그 너무너무 그 도중에 흥보가 좋아라고 소리를 엄청 너무 잘하시는데 저희만 즐기고 가자 하니 너무 껄짝지근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하실 제가 믿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요청이 왔어요. 관객분들의 좋아라고 한번 들려달라고.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오히려 저희가 관객이 됐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흥분게 잘해주시니까 호응을 한번 소리를 가르쳐주시면 금방 할 것이다 해가지고 흥보가 중에 한번 흥보가 좋아라고 개두장 한번 거기 한번 살짝 가르쳐주시면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괜찮다 치고 어쩔 거예요. 잘 쉬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출연했죠 홍보가가. 어? 돌아서 같은 거고 돌아서 돌아보면 이거 랩이에요? 예 판소리였습니다. 한글이고요. 어? 예. 최초의 랩이에요. 최초의 랩이라고. 예. 예 오늘 우리 송파 시민분들께서 다들 오셨으니까 얼마나 잘하게요. 세상에 얼마나 잘할지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랩을 한번 여러분들이 주고받으면서 예. 그죠? 한번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예 준비됐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도 준비되셨나요? 예. 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홈런을 날리기 위해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하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따라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자 준비되셨죠? 자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시작! 진짜 너무 잘해. 막 시작했는데 너무 잘해. 잠깐만 그건 7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그렇게 천천히 말고 본 속도로 한번 제가 한번 이쪽에 있는 걸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저 서간에 저기 어디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잘 크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시 둘 시작! 보셨어요? 저희 쪽 사람들 우월합니다. 저희 쪽 사람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께 스스로 박수! 잠깐만 있어봐. 이런 건 안 돼. 편 가르면 안 돼. 편을 갈았다 그거지? 소화! 파! 그러면 파! 이쪽만 부분만 한 번 더 빠르게 한 번 우리를 우아하게 우리도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7.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두짝을 떨어붙고 나무 도로 수부 우리 여기까지 해버려. 개두짝을 떨어붙고 나무 도로 수부까지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두짝을 떨어붙고 나무 도로 수부 됐죠? 누구? 자, 혼자신 것 같은데? 흥보가 좋아라고 한번 들리면 돼요. 자, 그 다음은 걱정하지 마. 제가 다 하려니까. 자, 준비되시죠? 준비! 시작! 흥보가 좋아라고 개든 짝을 따라보고 남다른 성공! 자, 그러면 이때 가십니다. 이 정도. 손과 팔을 합쳐 손팔을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그렇죠. 개두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수북입니다. 개두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수북. 아시겠죠? 누구도 빠르게 나누다 빠르게 이게 아니고 개두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수북. 아시겠죠? 뭔들? 예. 뭔들?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준비되셨나요? 네, 성대 연골 신상키고. 자, 갑니다. 자,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두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수북. 하나, 둘, 시작!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두 짝을 떨어 붙고. 잠깐만, 이건 여기 외국인인 것 같아. 여기. 그것이 뭐가 중요해. 아, 흥보가 좋은 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습니다.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이것만 들으면 됩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러면 모르시면 좋아라고만 계속하시면 돼요. 갑니다. 좋아라고 좋아라고 갑니다. 하나 둘 시작.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뚜짝을 떨어보고 나면서도 소리. 아 이때다 싶다. 야 이때다 싶다. 서영근 명창의 이거 풀 버전 살짝 맛보고 가실 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맛보고 가실 분 얼마나 야무지고 빠른가. 맛보기로 한번 가시고 한번 그 다음 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보가 좋아라고 여기 거기까지만 쭉 한번 쭉 가주시고. 아, 그 아이고 누가 죽었다. 아 거기까지. 예. 아 저
정금이가 어이. 소파 국민회관에 와가지고 어이. 어떻게나 좋았던지 한밤 방을 떨어부어 보는데 꼭 이렇게 떨어부어 보던 것이었다. 그 박수 함께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개도 짝을 떨어붙고 나면 너는 수고 톡톡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와라 같은 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도도로 하나 같은 쌀도도로 하나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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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가산에 도로 간다. 아이고 좋아 죽겠네 나도 죽겠네 1년 360일 그였고요 그였고요 모든 출연진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영 선생님 그리고 권영민 선생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설아별 선생님과 성영호 모든 분 한 분 다 선생님이십니다. 네, 인사 주신 분 박수 주세요. 네, 그리고 박재영 그리고 권용민 선생님과 이미 네, 지부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 가지 받으셨네요. 네. 네, 다음, 네. 최용석 선생님이신가, 그리고 서정근 선생님,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선생님과 소금 연주자 권영민 선생님 네,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송박구가 가능했던 강상우 지휘자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래해